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하루 4,000명 안팎으로 나온 데 비해 일본은 100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석 달 전만 해도 최고 2만 5,000명까지 치솟았는데 참 미스터리네요. 그러게요. 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여서 우리와 비슷하고 또 인구는 우리의 2.5배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군요. 네, 그걸 두고 국내 방역 의학자가 이른바 K-방역을 따끔하게 꼬집어서 화제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일본 확진자 수가 급감한 건 자연 감염을 막지 않은 덕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국가가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방역의 성과로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의문의 일본 확진자 급감 원인이 뭔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중국 광복로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상황인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에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총회에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르헨티나와 접전을 벌인 끝에 얻은 쾌거입니다. 25일 기준 부산의 1일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북구현 주점과 사상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정구 작은 도서관 우리마을 종합사랑방이 주민생활혁신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중구 남포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부산의 대표적인 상권이죠. 부산 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부산의 패션과 문화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번화가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 남포동을 방문하신 분들은 놀라셨을 겁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옛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곳곳에 빈 점포들이 임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 같죠. 빈 상가들이 늘면서 거리가 그야말로 침체의 늪에 빠진 모습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임대료는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상인들은 2년째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통째 빈 건물도 수두룩합니다. 부산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남포동 광복로. 한옥장 건너 한옥장이 비었습니다. 대로변 뒷골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50m 남짓인 골목에서 가게 1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딱 시작하고 몇 개월 후에부터 여튼 줄줄 다 지나고 2층, 3층 전 다 비어있다. 이 골목은 주로 음식 장사거든. 광복동은 화장품. 싹 다 나가고. 큰일이야.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째. 해당 기간 광복로의 상권 침체가 눈에 띄게 가속화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3.6%였던 남포동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올해 1분기 26.4%로 2배 높아졌고 올해 3분기에는 공실률이 27%를 넘어섰습니다. 서면이나 동래, 부산 대학로 등 부산의 다른 상권과 비교해도 공실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 남포동 상권의 주 소비층과 유동인구가 사라지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이 부산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매출이 한 뭐 적어도 3분의 1보다도 막 줄은 상태니까 월세도 못 낸다고 보면 되죠. 저희가 부산대 쪽에 매장이 하나 더 있고 서면에도 있고 네네. 제일 심한 곳이 그중에 여기. 좀 세는 세면서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1차 환경은 2차 환경은 건물주들은 옛날에 무조건 네네.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을 때 네.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지하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구라든지 뭐 그런 공기업에서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최근 2년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부산을 찾는가 하면 내년 크루즈선의 부산 기항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작은 희망이나마 사라질까 광복로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비단 광복로만의 이야기는 아닐 테고요. 코로나 상황이 오래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죠. 앞서 안수민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확진자 급증세가 또 어디까지 타격을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대표 상권인 광복로마저 저 정도 수준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상 회복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많은 것들이 원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누가 뛸까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저희 헬로TV에서는 오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예상자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속보도 지방선거 누가 뛸까?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 진구청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운숙 구청장, 부산 진구 선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구청장, 그리고 첫 진보정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재임 기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만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강식 현 부산진구의회 의장도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잡음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복당한 뒤 후보 경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회를 잘 이끌어 능력을 검증받은 만큼 본선 진출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도 단체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산진구 시의원 4명 가운데 구청장 도전은 정 의원이 유일합니다. 기초와 광역의원 등을 두루 거친 만큼 당내 경쟁을 뚫고 본선 티켓을 따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2018년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조영진 현 남부항공서비스 대표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그동안 절치부심한 조 사장, 이번에는 꼭 최종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단체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영욱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당시 탄핵 역풍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그동안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박속동 전 시의원도 출마를 굳혔습니다. 지역구 내에 이미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5년여의 공백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박 전 의원은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석 전 시의원도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으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이 전 의원. 이번에는 구청장으로 목표를 바꿔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규필 전 자유한국당 원내 행정국장도 내년 지방선거에 나섭니다. 지난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탈락한 황 전 국장. 그동안 지역을 돌며 얼굴을 알린 만큼 이번만은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여야를 포함해 8명. 하지만 선거까지 180일가량 남아있어 후보군은 더 늘거나 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탁구의 도시, 부산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부산이 2024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총회에서 마지막까지 아르헨티나와 접전이 벌어진 끝에 부산이 차기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총회에 시와 대한학구협회 그리고 부산탁구협회로 구성된 유치단을 파견해 각국 대표단 면담과 홍보 영상 상영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하네요. 2024년 5월 24일부터 열흘 동안 빅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키워드는 97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인데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북부의 한 주점과 사상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상고 어린이집, 부산진구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도 역대 두 번째인 3,938명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맵다. 금정구에 작은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 우리마을 종합사랑방이 주민생활혁신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혁신 챔피언은 행정안전부가 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업들 중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건데요. 올해는 전국 34개 사례가 선정됐고 부산의 기초단체 중에는 금정구가 유일합니다. 금정구는 2018년부터 작은 도서관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화된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고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 노력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치로 나누는 정입니다. 이제 김장의 계절인데요. 집집마다 김장 준비로 바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장김치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구 북내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마을교육 공동체 다행복 키움이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행복 키움 소속 학부모들과 중구 청년문화로 협동조합, 영주동 도시재생센터 등 30여 명이 24일과 25일 이틀간 영주일동 원로의 집에 함께 모여 김치를 담궜는데요. 이날 담근 김치는 무려 200포기. 정성 가득 맛깔나게 담근 김치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영주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홀로 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북내초등학교에서 6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살아가다 보면 저희도 나이가 들고 또 이제 형편이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냥 다 함께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는 김장 나눔 활동들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혼자 김치를 만들어 먹기 힘든 어르신들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최근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 옷이나 지갑 등을 정품 매장가보다는 저렴하게 파는 것을 보고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때 정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실제 진품처럼 보이는 위조품을 수입해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가방이 일반 쇼핑몰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입해온 정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정품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한 수입품 유통업체 대표인 A씨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 브랜드의 옷과 지갑 등을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6차례에 걸쳐 수입한 옷과 지갑 등이 2,300여 점. 그런데 이 중 30%가 넘는 730여 점이 위조품이었습니다. 진품으로 환산하면 4억 6천만 원 상당. 이를 정품가의 절반 가격으로 전국의 개인 명품 샵과 자신의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팔아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국내 명품 판매 업체가 경쟁이 치열해지자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단 이탈리아 현지로 가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선적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동물품이 명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작성하여 통관한 후 국내에서 정품으로 판매한 그런. 이들은 또 유럽과의 무역 협정에 따른 수입 관세 1억 원도 면제받았습니다. 실제 이들이 수입한 위조품은 진품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정품 매장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40대 A씨 등 두 명을 상표 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연구회가 지난 24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연구회가 영도구 도시재생 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백평호 도시재생연구회 대표위원은 연구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도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